자, 우리 후님이 팬텀 GT를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도 실착을 리뷰 안 하는 이상한 채널이라고 얘기를 해서 실착을 한번 리뷰를 하는데, 물론 이제 테스터 하는 사람이 실력도 형편없고 몸도 저렇게 느려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최근에 한 2년 전만, 3년 전만 해도 안 들였어요. 3년 전만 해도 날렵했는데 체중이 불면서 지금 GT를 신고 지금 가볍게 워밍업을 하고 있는 우리 후님 모습입니다. 축구 실력 같은 거는 뭐 별로 기대하실 필요 없어요. 예. 요즘 뭐 공쪽 쳐다니기도 바빠서. 드리블 기술이 아주 조잡하군요. 아, 자꾸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네. 아, 다 들리나요? 아, 날씬하게 말하지 마세요. 불쾌하네요. 매우 불쾌하네요. 공이나 신경 쓰세요. 리프팅 한번 해보시죠, 그것도. 네. 느낌이 어떤지. 터치 느낌이. 저한테 차지 마시고. 캠프보다는 좀 잘 되는 느낌인가? 역시 별 형편 없군요. 시청자들의 저기 뭐지 기대를 역시 충분히 저버리는. 아니 리뷰를 할 수 있잖아. 아니 여기에 지금 사람이 없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게, 저희가 유튜브 하는 거 알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완전 비웃을 것 같은데? 쟤들 뭐지? 아, 웃기지 마! 비웃음 당할만 하죠, 보면. 지금 터치감을 저기 체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손님이. 이 어퍼 터치감이 어떤지. 방금 TM4를 신고 해봤기 때문에 이 GT 터치감을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아니 이게 훨씬 좋은데?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일단 같은 TM4 HG와 비교해봤을 때 일단 같은 255인데 이게 더 편하고요. 네, 길이는? 길이 같은 경우는 아까 TM4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이렇게 남아요.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이만큼 남아요. 아까도 남았잖아, 그렇게. 아까는 이렇게 안 남았어요. 아, 그래? 아까는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너무 딱 맞아서 일단 엄지발가락에 프레셔가 너무 셌는데 일단 그런 게 없어요. 잔디, 이게 이제 나이키 인조 잔디 에이지 들어봐 주시겠어요, 스터드? 네.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짧게 되어 있죠, 이게. 훨씬 10mm 이하의 네. 짧은 스터드로 되어 있고 HG랑 비교하면 물론 이제 훨씬 짧죠. 훨씬 짧은데 비교해서 스터드의 착용자의 안정감을 좀 잔디로 이제 들어가서 네. 이런 상태가 되고 다 가리죠. 착화감을 네. 좀 비교해보자면 HG 자체가 스터드가 커서 그 자체에 주는 안정감이 있다면 요 같은 스터드 개수하고 네. 스터드가 좀 더 낮아서 발에 느껴지는 프레셔 자체가 HG보다 덜하는 거? 우리 스프린트 한 걸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냐? 잠깐만요. 이 비루한 몸뚱이를 저같은 경우 반갑습니다. 눈 크게 뜨세요, 눈. 아, 자다 일어났어요? 졸려! 졸리긴 한데 이게 봉코님이 신었던 사이즈도 같이 신어봤는데 이게 55고요. 예. 네. 이것도 55. 55예요. 예. 네. 일단은 착용감을 두 갈씩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GT가 훨씬 편합니다. 본인한테는? 예. 네. 일단은 아까 발볼 길이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건 AG고 HG인데 AG 보셨을 때 여기 앞에 이렇게 남죠? HG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신발을 다 소독을 해야 되나? 글쎄요. 봉권님 발 상태가 저보다 안 좋기 때문에. 요즘 서울대병원 다니고 있어요. 네. 굳이 소독까지 하실 것까지야 그렇게 대놓고. 코로나가 발로 옮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아, 뭐 이상한 유언비어 이런 거 어디서 듣고 하죠? 늙으면 귀가 좀 얇아진다는 게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제가 만든 학설이에요.
보시면 요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좀 낮긴 한데 남는 남잖아. 이 앞부분에 느껴지는 프레셔가 저는 HG에 좀 더 심하거든요. 네. 그래 실제로 그거에 대한 게 좀 불편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스터드의 안정감 자체도 스터드는 뭐 사실 그 GT가 AG가 낮은 스터드니까 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것도 그렇긴 한데 네. 이 전체에서 플레이트가 이렇게 유연한 쪽이 HG가 좀 더 저는 유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플레이트 자체가 좀 더 딱딱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느껴지는 거겠네. 여튼 전체적인 스터드의 네, 그런 아, 느낌 차이가 뭐냐면 그 저희가 리뷰 영상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AG 나이키에 AG나 HG 스터드의 소재랑 그 다음에 FG나 이 GT에 들어가는 그 스터드 소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나일론과 우레탄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똑같은 그라운드라도 스터드 프레쉬가 물론 이제 운동하는 데 지장은 없는데 스터드 프레쉬가 실제로는 약간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아마. 소재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드솔 있는 중창 운동화를 신는 거랑 없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신는 거 구두를 신는 거랑 실질적인 차이가 느껴지듯이 미세한 그런 차이는 있어요. 물론 이제 경기를 하고 적응이 되고 나면 뭐 해결되는 문제긴 하죠. 그런 부분. 가피에 대한 거는 오히려 이질감이 이쪽이 더 적다는 거. 봉커님 말씀하셨듯이 되게 얇으니까. 네, 얇아가지고. 직접적인 터치감이 있죠. 불편한 게 없다는 게 그걸로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이 왜 GT를 선호하는지를 신어보면 알 수는 있어요. 네. 발볼 모양과 라스트가 개인 조경이 잘 맞아 떨어지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하긴 해요. 그거에 대한 공감을 크게 해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처음에 그냥 사무실에서 네. GT FG를 신어봤을 때 느낌이 뭐 좀 불편하다였는데 그거 사이즈 미스가 아니었나 첫 번째랑 두 번째로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냥 신어보는 거를 필드 테스트랑 너무 다르죠. 완전 다르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그러니까 일부 저기 뭐지 구독자분들이랑 시청자분들이 야 니네 방구석에서 맨날 리뷰하는 방구석 리뷰만 해서는 아니지 않냐 그건 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틀린 생각해요. 네, 스펙을 보고 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에 축구화에 네, 기대하는 그 성능이랑 네. 실제 밖에 나와서 축구화 신어봤을 때 그 기대치가 어떤지에 대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에서는 사실은 봉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축구화가 왜 외국 선수를 많이 신고 그동안 나이키 우리가 경기 보는 중에 많이 선택이 되었는가에 대한 거 단 하나로 정의하자면 불편한 게 없다는 그래서 그 나이키 어느 라인 중에서도 신어볼 만하다는 거 그리고 스터드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은 그 스터드에 대한 우리 해석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FG, HG에서 그렇게 집착하고 사실 엄청 놀랬던 게 FG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블러드 타입이라고 어느 구독자분들이 구독자분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바보들은 어디에도 있어? 바보들. 바보들이라 우리가 칭할 수 있지만 모르는 거에서 알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 HG를 인조장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더 나은 선택은 AG라는 거, 이 나이키 형태. 그러니까 문제는 저도 HG를 선택을 한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AG를 TM4의 AG를 수입을 해서 신으려면 36만 원 이상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이 뭐 될 때 기다릴 수가 없는 게 AG는 나오면 뭐 해외에서 금방 매진이 되니까 그거를 할인되는 거 기다려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가격으로 살 수 없다고 하면 대안으로서 이런 뭐 지금 보신 상태가 지금 그라운드가 상당히 좋죠.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비춰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 3세대 잔디 정도 되면 ACG로도 충분히 커버 실제로 일본에서는 저거를 AG로 쓰니까 ACG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취향은 이쪽 이제 팬텀 GT 쪽이 훨씬 낫다. 더 낫다 본인한테. 왜냐면 이게 주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서 이 가죽이 앞에 가주는 사실 밀착감은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 쉐이프 라스트 모양에 대해서 발을 잡아주는 그립감이 네. 이 저 같은 경우 이쪽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소재 차이하고 라스트의 차이가 저한테 주는 착화감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저희 후님이 하는 생각이고 GT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저한테 파시죠 싸게 35만 원 아니 그거만 싸게 주고 샀잖아 아니 아니라고 어
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대. 그러니까. 어 아니 좀 디스 안 돼? 디시 안 돼? 오늘 신었잖아. 34만 5천. 네가 신었잖아. 씨 내가 신었냐? 아 그러네. 아 내가 신긴 했는데. 어. 돈 벌잖아요. 그리고. 아 그건 안 돼요. 결국에 가를 빼먹으려고 그러시네. 아 집도 저기 좋은 집에 사시면서 왜 그러세요? 공개하면 안 되지 사는 데를. 야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씨 공개하면 안 되게? 아 안 돼요. 아, 곤란해요. 뭔지도 모르는데. 아, 곤란해. 북한이에요 북한. 아 곤란해. 아니 저 뒤에 보이는 집이에요. 아, 저기 어딘가. 아, 안돼. 아 이게 말해서 몰라.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 희님. 아 여튼 오늘 저는 사실 이걸 사실 TM4를 되게 기대하고는 왔어요. 가지고 오신다 테스트한다고. 네네. 근데 요새 드는 생각이 이 천연가죽에 대한 저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걸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개인적인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TM4가 이전에 정상적으로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거치면 불편해서 계속 7도 그랬고 6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9회에 와서는 어쨌든 저 ACG를 제가 운동하는 곳에서 충분히 신고 나가서 플레이를 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오늘 얻었기 때문에 한번 신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GT의 우리 현님의 리뷰에 이어서 제가 하는 거는 다음 주에 네, 같은 구장에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장이 상당히 좋아요. 좋고 서울에서 오는데도 뭐 아침 일찍 오는 거기 때문에 차도 안 막히고 되게 좋아요. 35만원 내고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게 드는 생각이 추가로 DC 안 된다고요. 아 추가로 DC가 안 돼서 매우 슬프긴 한데. 아 네. 그러면 살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럼 만원만 안돼 안 살 거야. 우리가 이 축구에 대해서 보통 기대할 수 있는 핏이라는 부분에서의 느낌이 결국에는 최근에 들어 소재를 뛰어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제가 지금 느끼면서 이 얇고 부드럽고에 대한 부분이 더 미친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를 지금 오늘 이제 요 천연가죽이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인조피 여기서 네. 플라이 니트라고 또 더 얇게 해서 그 부분에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가지고 축구화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핏감의 조정은 이 유연성하고 소재의 얇음에 대한 게 어쩌면은 좀 캥거루 가죽에 대한 물론 봉고님에 대한 캥거루 가죽의 그 예찬이나 길들여주어스의 그 특유의 가죽의 쫀쫀한 피팅감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캥거루 가죽의 어퍼 턱 분리형은 무조건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일체형이라서 이 턱의 불편함하고 이 가죽에 지금 패딩 들어가 있는 게 네. 제가 느끼기엔 이질감이라 길들여져야 되는 시간이 확실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턱 분리형과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신발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있는 절개면이 넓게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럼 끈으로 조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 그렇긴 하지. 네, 왜냐하면 가죽의 구성 형태가 이미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밴드가 처리되어 있고 발이 여기 밴드로 해서 발이 쑥 감싸지면 나중에 신어서 끈을 당겨보면 여기가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넓게 이제 포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끈으로 당겨도 뭔가 그 통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랑 비교를 하면 그 밀착되는 느낌이 좀 달라요. 개인적인 착화감의 디자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밴드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건 항상 뭔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홀드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전체적인 핏 감상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느껴요. 제가 느끼는 거에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이 디자인하고 소재가 쓰이는 거에 따라서 이 TM4 쪽이 오히려 이 GT보다 길들이고 내가 익숙해져야 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그게 좀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반대로 천연가죽이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을 또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관점에서의 축구화의 이 좀 뭐랄까 그 이질감을 좀 더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게 근데 이제 확실히 슈팅을 좀 하거나 공을 터치했을 때 이 패딩에 대한 존재로 인해서 인사이드 같은 거 특히나 그렇고 GT랑은 다르죠. 네, GT랑 다르고 그러니까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거 없는 거는 이게 그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못 느끼는 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그거 패딩 처리가 되어있으니까 당연히 느낌이 오는데 그 느낌이 퉁퉁퉁 거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힘이 실린다 뭐 공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힘이 실리는 게 아니라 발에서 떠날 때 느낌이 접촉되는 느낌이 좀 그 충격이 완화가 되는 느낌이어서 다른 느낌 들긴 해요.
막상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는 뭐 웃긴 게 이거 없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GT에 대한 리뷰가 돼버렸는데 이거 뭐 그렇긴 한데 저는 확실히 아이키 에이지에 대한 네. 차량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베스트 넘버원. 자 그럼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제가 뭐 테스트를 해보고 GT도 과연 그런 느낌이 들지 예. 어쨌든 이제 저희가 실차기 리뷰로 이렇게 소소한 재미삼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부끄럽다 리뷰에 축구 실력이 너무 지금 저조해서 사실 좀 넘사스럽다고 해야 되나? 부끄러운데 매우 네. 이런 말하는 뭐, 입장에서 부끄러운데 이러면 우리가 다른 채널을 비난할 뭐가 없는데 아니 그 장비를 리뷰하는 네. 거라 실력이랑 또 다를 수도 있잖아 아니 실력이 없으면 장비에 대한 사람들의 그 신뢰도가 떨어지지 아무래도 왜 이렇게 오늘 팩트를 돌려가기 하실까 네. 거의 양약 수술을 시키실 정도의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그늘이 져서 정말 그러게? 리뷰하기도 원래 좋고 원래 해가 엄청 떠야 되는데 네. 너무 좋네 걱정했는데 비 오기 전에 이제 가야겠습니다 비가 온다니까 우리는 자 지금까지 레플리컴 TV의 일요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